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바로 아르티스 테마파크라는 곳에 방문을 하려고 왔습니다. 자, 이곳에는 정말 다양하고 이쁘고 귀여운 친구들이 있지만서도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사냥 방식을 가진 그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요. 한번 올라가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자, 방문을 했습니다. 오, 자, 아직 들어가진 않았는데 귀엽다. 와, 디스커스 입니다 여러분. 자, 우선은 대표님과 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와서 이렇게 쭉 들어오라고. 어우 깜짝이야.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이것저것 좀 재미난 거 보여드리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시죠? 여러분, 블랙고스라고 하는 친구들이죠. 아, 벌써부터 심상치 않구만. 오, 맞아. 요거. 이게 엘리펀트 노즈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코가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진짜 코끼리 코처럼 생겼는데 얘네가 시력이 좋진 않은데 이 진동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미세하게 다 느낀다고 합니다. 열라봐. 안 하네. 얘네가 때로 있을 때는 되게 잘하거든요. 일로와봐. 안 하네. 이야, 신비롭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생물을 구경할 때는 항상 재밌어요. 다양한 것들인데 이 중에서 좀 신기한 게 무엇이 있을까. 자, 아우, 귀여운 우파루파도 있고, 아울로톨이라고 하죠. 보통 우파루파라고 하기도 하지만. 자, 근데 와, 미쳤어. 야, 이게 있어? 여러분들, 무족 도마뱀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뱀 아니에요 써 있잖아요. 짜잔. 와, 여러분, 이거는 지금 뱀이 아니에요. 바로 얼굴을 보면요, 짜잔, 얼굴을 보면은 그냥 진짜 스킨크처럼 생겼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얼굴만 봤을 때는 아까 무족도마뱀이랑 똑같은 얼굴 생김새를 비슷하게 지녔습니다. 블루텅 스킨크거든요. 와, 이 친구는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뱀 같은데 진짜 대략 한 60cm는 될 것 같은 친구인데, 야, 이런 친구들도 있네요. 저 친구 실제로 보는 거는 거의 처음. 와, 루시스틱 레스네이크도 있네요. 라우바드 게코도 있고요. 근데 환경 같은 경우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 애들한테 굉장히 잘 해주신 느낌이 팍팍 들고 신기한 게 많네요. 와, 팩맨 진짜 크다. 이야, 주먹만 하네. 자, 우선 들어가 봅시다. 짜란. 이야, 거북이 엄청 많다. 얘네가 아프리카 아마 머드 터틀인가 그럴 텐데 엄청 많죠? 와, 미쳤다. 여러분들, 이 친구가 정말 정말 유명한 물고기예요. 근데 여기 있네. 이거 나폴레옹 핏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이거는 대표님께서 나중에 먹이 먹거나 그런 거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아, 얘가 뭐였지? 유니콘탱? 맞나? 신기하게 엄청 많아요. 진짜 그냥 바닷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이야, 정말 많아요. 이게 뭐람? 별불갈 살이 판박이네. 이거는 제 생각엔 만져도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만져봐도 되나요? 아, 손 헹구고 만지는 거예요? 뭐야? 악어도 있었네. 자, 여러분, 여기 악어 친구도 있는데 나중에 악어 친구도 이빨 닦아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해주고 싶네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체험 같은 것도 있네요. 야야, 내려가지 마. 별불갈 살이 들어가. 자, 그리고 들어가면은 오야, 가오리부터. 야, 여기가 대박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촬영하러 왔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얘는 늑대 거북이인데 여기 보면 악어 거북이가 있는데요. 자, 악어 거북이가 저기 뒤에 있는 친구가 가장 크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 사진이 보이는 게 제가 저번에 한번 촬영했었던 그 악어 거북이입니다. 정말 대박이죠. 여기 신기한 게 정말 많아서. 아, 맞다. 이거,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마 실제 앵무족의 아마 폐각인가 그럴 것 같은데, 이 앵무제기가 실제로 바다에서 살아가고 애완용으로도 수입이 몇 번 됐었는데 현재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앵무제기를 볼 수 있는 날이 오면은 제가 또 자연에서 아니면 살아있는 친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독특한 게 있는데 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그 드라군 같이 생겼는데 얘는 데코레이션 크랩이라고 해서 몸에 털이 많은데 그 털에다가 은신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돌이라든지 산호 같은 걸 떼가지고 몸에 붙여서 은신을 해서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와, 걷는 게 되게 웃기다.
들어가. 오, 저기 안에 몇 마리가 더 있었네. 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미쳤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는 피라루쿠라고 하는 친구 아시죠? 페루에서 살아가는 그 친구인데 지금 심지어 지금 색깔이 혼인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쁘게 발색이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친구도 놀랍지만 크기가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여태까지 본 피라루쿠 중에 가장 두껍고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피아니안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가본맥이, 와, 얘는 좀 작은데 저 뒤에 있는 피라루쿠 뒤에 있는 가본맥이가 엄청 큽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물어보니까 이게 아쿠아리움, 다른 아쿠아리움에 아마 갈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커요. 그 다음에 아시죠? 얘 자체 오로라 장난 아니다. 플래티넘 엘리게이터 가합니다. 오, 반짝이는구만. 귀여워. 자궁발톱수다. 친구들도 있었고요. 여기 보면 펠리컨 친구도 있네요. 오, 야야야야. 오, 이거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오, 야야야야. 왜 그러니? 와, 부리가 가장 크죠? 자, 이제 보다 보니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안 보여드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바로 여기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친구를 보기 전에 한번 봅시다. 오, 일렉트릭 1이라고 하는 전기뱀장어인데 아직 좀 작은 사이즈지만 그래도 위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위험한 그런 친구들이죠. 와, 근데 여기 아래 보면은 여기 전기맹이가 있는데 이거 전기맥이 맞을 거예요. 근데 얘 왜 누워있지? 야, 일어나.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절대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님 혹시 얘 괜찮은 거 맞아요? 아, 저희도 아침에 이제 생선 컨디션 확인할 때마다 좀 놀라곤 하는데. 놀라신다고요? 아, 이게 죽은 거 아닌지.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어요. 이게 크면 클수록 좀 이렇게 배를 까놓고 뒤집어 놓고 있는 특징이 좀 발견되곤 합니다. 제가 진짜 집에서 짜장면이랑 탕수육 한 그릇씩 먹고 딱 누워서 자는 제 모습 같아요. 딱 뚜껑을 열고 목에 주려고 하면 또 바로 올라오고요. 아, 진짜요? 자, 오,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와, 여기 있네. 여러분, 그 귀하고 귀하대 귀한 그 투구개를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가능할까요? 네, 저 여기서 해수 전문으로 맡고 있는 사육사 문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해수투구개는 언제 들어온 거예요?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우리 친구. 아, 이만한 사이즈는 거의 없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 정도면은 뭐 성체급일까요? 아니요, 자라는 성체는 60cm까지도 자란다고 얘기를 해요. 거의 수도 절반까지는 볼 수 네. 있을 만한 친구들이라고 해요. 아, 정말요?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얘네는 혹시 암수 구분이 되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쵸? 네, 제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또 애들한테도 힘들고 이러니까 확인을 해보지 못했어요. 이야,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투구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앞에 있는 친구는 머리에 투구를 쓴 것 같다고 해서 투구개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네네. 다른 해외 같은 경우에서는 말의 발굽을 닮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말굽개라고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해요. 아, 말발굽개. 말발굽개, 말굽개. 아, 생각해보니까 진짜 말발굽을 좀 닮긴 했습니다, 여러분. 오, 이제 밥을 주신다고 합니다. 주신 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물고기들 사료. 아. 물고기도 먹어요. 얘 먹이 찾는다. 근데 생각보다 좀 멍청하네요. 네, 맞아요. 먹을 뿌려줘도 빨리 안 와요. 아, 야, 옆에 있어. 야, 밥 먹으라니까 일어나야지. 되게 역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다리가 진짜 그냥 개 같진 않아요. 진짜 거미나 전갈에 더 어울릴 법한 그런 다리를 가지고 있고 이 배다리 같은 경우에는 긴꼬리 투구새우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먹는지 안 먹는지 안 보여요. 얘가 가리고 있어가지고 아, 알았다. 사라져야 돼요. 먹이가 사라지면 먹은 거예요. 자, 분명히 여기 몇 개 떨어져 있었거든요. 오, 지금 청소기 마냥 뭔가 집어서 가는 것 같은데. 오,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아, 귀엽다. 이야, 먹는다. 오, 똥 쌌어. 여러분, 투구구의 똥입니다. 저게 처음 봤네요, 저도 태어나서. 와, 귀여워. 엄청 잘 먹는다. 아까는 굉장히 멍청했는데 어느 정도 사료 뿌리고 하니까, 유도하고 하니까 잘 먹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투구개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주셨습니다. 와, 진짜 크다. 아, 이거 여러분 꺼내면 썸네일 한 번만 찍을게요. 와, 이렇게 커지는구나. 와, 꺼내니까 진짜 특이하다.
오 마이 갓.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 근데 힘이 세나요? 네, 힘이 굉장히 센 친구예요. 살살 잡으면은 우리 친구가 도망갈 것 같아요. 와, 대박입니다. 와, 여러분, 이게 바로 추고개입니다. 바다에 사는 친구, 기수에 사는 친구, 민물에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바다에 사는 추고개를 오늘 만나봤습니다. 어, 스트레스 받으니까 바로 한번 그냥 넣어줄게요, 바로. 지금 두 마리 들어온 거죠? 네. 와, 바로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가 엄청 싫어하네. 미안하다. 아, 오늘 정말 좋은 기회 주셨어요. 아르티스 테마파크 대표님께서. 진짜 이런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 추고개들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피를 20%에서 30%를 뽑아낸 다음에 자연에 방사를 해주는데 그 피에는 얘들의 혈청이 없어서 약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피는 푸른 색깔인데 사람과 다르게 사람은 철과 산소를 운반을 하는 헤모글로빈이 있지만 얘네는 푸른색 피를 가진 이유 중 하나가 철이 아니라 구리를 이용해서 헤모시아닌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산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색깔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야, 어쨌든 개와 거미, 전갈의 피는 푸른색 계열이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전갈이랑 거미랑 더 흡사하다,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세 속에 속하고 네 종류의 투구개가 존재하는데 나중에 제가 동남아 쪽에 가게 된다면 이 맹고로보크랩이라는 친구도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뿅. 야,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나폴레옹 피스를 우리 대표님께서 또 먹이주는 것까지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로 아쿠아리움에 가도 몇 마리 없는 그런 굉장히 귀한 개체입니다. 심지어 제가 몇 개월 전에 왔을 때보다 좀 많이 커졌거든요. 야, 한번 먹이를 한번 줘보시죠. 우와, 오오오, 뭐야, 그냥 바로 따라오네. 먹이 활성도가 최대치입니다, 이 정도면. 오, 먹었어. 와, 여기 이빨이 하나가 있는데 사냥할 때 쓰는 이빨이죠? 네, 이 친구가 씹어먹거나 할 때도 사용하는 건데 여기 안쪽에는 씹어먹을 수 있는 이빨이고요, 바깥에는 사냥할 때 씁니다. 아, 와, 진짜 실제로는 엄청 크고요. 혹시 얘네는 몇 센치 어느 정도까지 커지나요? 이 친구는 최대 2m까지 클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150에서 180 정도는 기본으로 크고 많이 크면 2m 때까지 큰다고 알려드립니다. 오, 아, 저보다 좀 작게 자라네요. 제가 1m 1cm여서 장난입니다. 죄송해요. 오, 우와, 신기하다. 친구가 전갱이도 먹고 사료도 먹을 줄 아는데 네. 그 중에서는 새우를 가장 좋아해요. 이렇게 먹이 반응이 활발한 거는 새우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심지어 나폴레옹 이 친구만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네, 아, 이 친구들이 다 따라오는데 나폴레옹이 워낙 좋아하는 먹이는 이 친구들이 길을 못 써요. 나폴레옹이 서열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면 이 친구가 따라와서 받아 먹으려고 하는데 네. 나폴레옹이 너무 좋아하면 이 친구들도 길을 못 쓰는 정도. 와, 진짜 이거 신기하다. 이게 아무래도 크기가 있고 압도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안에 약간 서열이 정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잘 보이는 쪽에서 먹이 한번 투척. 아이고, 바보. 야, 먹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다 뽐 하고 주워 먹었어요. 아, 멋있으면서도 귀여운 나폴레옹 피시랑 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 말고도 좀 독특한 친구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네, 이 친구가 어디 갔지? 지금 숨어 있을 텐데 아마 뒤쪽 벽 부분에 잘 숨어 있는 친구예요. 잘 보시면. 아, 얘는 숨어있는 걸 좋아하는구만. 이 친구는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올 거예요, 나중에. 야, 그동안 1m까지만 커 있어라잉.